안녕하세요. LG전자에서 나온 그램 뷰를 맥북 에어 M1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2560에 1600이라는 해상도는 어디에 쓰이는 해상도냐면 맥북 에어 M1 모니터의 해상도가 2560에 1600입니다. 그러니까 맥북 에어의 모니터 13인치를 16인치로 키워놓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해상도는 똑같으니까 좀더 커지는 그런 느낌일 줄 알고 샀던 거죠. 그런데 끼웠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맥북 에어 M1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 레졸루션을 적용을 해서 이 그램 뷰가 2560에 1600이거든요. 이거의 딱 절반, 1280의 해상도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이 가로가 128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적고 너무 글자가 커서 작업할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 되죠. 이게 이제 파이널 컷 프로 화면이죠. 너무 크게 나와서 비효율적입니다. 해상도를 좀 조절을 해보겠다고 해서 여기 이제 여기 들어와서 디스플레이 와서 디스플레이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바꾸면 요 모니터 16MQ70 이게 그램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해상도를 눌러보면요. 요거하고 요두 개가 하이 RES고 밑에는 기본 해상도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앱을 사용하는 방법. 스위치 RESX라는 앱으로 몇번 해봤는데 안 됐고요. 배럴 디스플레이라는 앱으로 해봤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 글을 보고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명령어는 제가 설명글에 남겨놓을게요. 터미널, TEE, 여기 터미널 찾아서 붙여넣기해서 좋습니다. 이제 모니터가 하나만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넘어갔고요. Enable High DPI, Enable High DPI 1번으로 해서 엔터 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뭘로 할 것이냐? 저는 이게 LG니까 4번 LG 디스플레이를 바꿀게요. 4번으로 엔터 치고요. 이 PC에 켤때 쓰는 비번, 그 비번을 입력합니다. 지금 세팅을 하려고 하는 모니터의 해상도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LG 그램뷰 같은 경우는 2560에 1600입니다. 근데 여기 없죠? 그러니까 매뉴얼 인풋으로 하겠습니다. 6번. 자, 여기 보면 어떤 하이 DPI를 입력할 거냐? 저는 여기에 두 개만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좀 나쁜 편이기 때문에 하나는 1360에 X 곱하기는 X 소문자예요. 850. 이게 16대 10입니다. 한칸 띄고 그다음에 1600에 1000. 요두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이 작업해서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어때요? 상당히 간편하죠? 이제 껐다 켜라고 하거든요. 제가 껐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껐다 켜니까 지금 해상도가 넓은 해상도로 바뀌어 있고 지금 이 화면 자체는 되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환경 설정에서 해상도 조절을 한번 하이 DPI가 두 개가 추가가 됐죠. 아까 얘는 있던 거고 지금 요거 하이 DPI라고 한거 1600에 1000으로 제가 해상도를 바꿨더니 쨍한 화면이 나왔어요. 제가 기대하던 그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에 기대하던 게 이렇게 맥북에서 느끼던 그런 아주 쨍한 화면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DPI가 적용이 돼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